아이 키우고 임신하시고 쉽지 않으실 텐데 아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가 딱 상담센터에 이렇게 라돌이 출산을 앞두고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할것 같아서 아이 심리 상담소에 왔습니다. 뭔가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? 근데 라니가 지금 둘째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약간 껌딱지가 된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정도가 제가 보던 것 중에 가장 심했고, 언제부터요? 딱 10월이었는데, 들려서 들어간다든지, 등원을 안 하고. 등원에. 그러던 와중에 저는 얘가 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아리송해하던 그게 한달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앞뒤 전후 사정 없이 그냥 상관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엄마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?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뭔가 동생을 인지하고 하는 질문인가?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죠.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을 엄마가 되게 작은 섹션까지 살펴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, 그것이 이제 라돌이가 나왔을 때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그렇게 나눠가다 상실감이 보니까.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버님 혹시 뭐 오시면서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애기 고민도 있지만 애기 엄마로 남편으로서 애기 엄마를 바라보는 것도 지금도 홀몸이 아닌데도 별 달라진 게 없어요. 애기 혼자 키울 때랑 일도 하시고 일도 하고 자기 몸도 좀 그러니까요. 챙겼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구들이 다 모여 있고 이런 상황이 돼도 애기는 다른 사람들이랑 놀게 하고 좀 쉰다거나 이런 생각이라도 할수 있을 텐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도 애기 옆에 항상 같이 제일 먼저 놀아주고 메인으로 놀아주고 아니 엄마 우리 안 아버지도 너랑 나랑은 제일 친한 그렇죠 사실은 저를 상담하러 온 거나 다름없어요 네네네네네네 알고 있네 네 이거 놀이하러 한번 가볼게요 네네 네.